스키로 얇고 긴 화면을 가진 스키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스키 부츠를 붙여요. 그리고 누니엘을 달리는 거죠. 그 동계올림픽에서 사실 메달이 제일 많이 걸려있는 종목이 이 스키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선수층이 좀 별로 없어요. 어쩌면 우리나라의 그 육상 하계올림픽이 육상처럼 하계올림픽에서 육상이 메달이 제일 많이 걸려있고 올림픽의 꽃이거든요. 육상이 고대 올림픽은 육상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육상이나 스키 쪽에는 그러니까 그 스키는요 그 동계올림픽에서의 육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여간 그런데 슈퍼 대회전을 연습할 슬로프도 없어. 그렇구요. 지금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 이제 슈퍼 대회전을 연습할 슬로프를 만들긴 했어요. 근데 이런 거 종목 선수 이제 다시 연습할 데가 없어진대요. 끝나면. 그나마 그 영화 국가대표 때문에 스키 점프만 유명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스키 같은 경우는 이미 원시적으로 수천 년 전에 이미 있었어요.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 이미 그 이동수단으로 썼어요. 그렇구요. 지금은 이제 스키 부츠 단단히 고정시키는 장치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요즘은 점프나 턴을 이런 걸할 수가 있지만 근대 스키는 노르웨이에서 많이 발달을 했고요. 북유럽 산악지대에 있으니까 스키를 아무래도 탈 일이 많아요. 그리고 스키 점프 대회도 노르웨이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스키장은요, 지금 현재 운영되지 않아요. 진부령에 있었던 알프스 리조트가 있는데 현재 문을 닫았어요. 진부령의 알프스 리조트가 있었어요. 그 강원도 고성군. 그래서 옛날에 막 스키장 간다면 맨날 그 국도 타고 쭉그 진부령 쭉쭉쭉쭉 넘어가는 막 그런 코스가 있었죠. 근데 지금 알프스 리조트는 현재 문을 닫았고요. 그 알프스 리조트를 빼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스키장은 대관령에 있어요. 대관령의 용평 리조트. 용평 리조트는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면요. 그 평창에 있는 선수촌을 이제 아파트형 콘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콘도가 더 늘어나는 거야. 용평 리조트만 더 규모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용평 이번에 엄청 득보는 거야. 그래서 그 용평 리조트가 사실 그리고 슬로프가 굉장히 좋아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슬로프가 아마 그 용평에 있을 거예요. 그 중급자 코스가 있는데 약간 중상급자용 코스가 있어요. 길어서. 그러니까 중급치고는 약간 슬로프 자체는 쉬울 수도 있는데 길어서 좀 힘들 수가 있는 그런 슬로프가 있는데 거기는 아마 그 곤돌라 타고 가야 될 거예요. 그 곤돌라 타고 저쪽에 가면 그 상급자들만 타는 그또 코스가 또 있어요. 내가 그쪽 코스 빼고는 제가 용평에서 그 슬로프는 다 타봤거든요. 진짜로. 용평 슬로프가 굉장히 재밌기는 해요. 예. 그래서 용평은 제가 최상급 코스 빼고는 다 타봤다는 거. 그런 거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뭐시냐? 스키는요. 1번 배우고 타기, 2번 더못 가겠으면 넘어지기. 그리고 스키는요, 돈이 좀 들더라도 실전에서 전문 강사한테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리조트 가면요, 그 스키 시즌 한정해서 스키 전문 강사들이 있어요. 그 전문 강사들은 어느 정도의 스키 그 경력을 좀 쌓고 그리고 강사가 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경사에 반대로 가려는 움직임하고 미끄러운 데서 몸이 움츠러드는 걸 거꾸로 해야지 갈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정식으로 올바른 내용으로 배우면 그한 4, 5시간 당일치기로만 배워도 초급 코스에서 천천히 회전하는 것까지는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중학교 갈 때쯤에 스키를 처음 배웠거든요. 근데 저 그날 저 스키 배운 날 바로 초급자 리프트 탔어요. 그래서 제대로 배우면 그렇게 탈수 있어요. 첫날에 그렇게 배우면. 그리고 그안 배우고 제대로 안 배우고 타면요, 남까지 다치고 죽어요. 그 정도로 위험해요. 그 간단하게만 배우고 근자감 풀 충전하고, 만약에 상급자 코스 리프트 타고 올라가죠? 그러면 상급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욕 나와. 쌍욕 나와요. 그래서 초심자들이 그 눈밭에서 굴러 넘어지는 게 약간 쪽팔릴지도 모르겠는데, 속도가 붙어가지고 그런 그 내리막을 막 밑도 끝도 없이 직활강 하는 것보다는 사실 넘어진 게 안전해요. 그래서 그 S자로 그 속도를 조절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직활강 금지. 다 스키장에서 붙여놓은 경고문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스키 시즌이면. 리프트 추락사고 안 타고 탈수 있냐고요? 그러려면 죽어라 올라가야 돼요. 그 죽어라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진짜 그 근성으로요, 한 중간 코스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나도 해봤고. 사실 그래요. 그 처음에 스키 배울 때는 보통 조금씩 그 올라가는 방법을, 그 옆으로 올라가는 방법도 배워요. 왜냐면 그 넘어졌을 때뭐좀 찾으러 가고 막 그럴 때 그런 걸 대비해서 옆으로 가는 방법도 배워요. 그 아예 그 스키 학교로 가는 경우는요, 그 일단 초급자 리프트를 타요. 초급자 리프트 타고 어느 정도까지 중간 지점까지 내려가서 또 이제 중간에 타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배우는 코스까지도 있어요. 물론 저는 그런 것까지 안 배웠기는, 저는 그런 건 독학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초급자에서는 어느 정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초급자는요, 아무리 직선으로 내려가도 어느 이상은 속도가 안 붙어요. 근데 중상급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 경사가 있기 때문에 진짜 위험해요, 직활강은. 아, 리프트 추라. 혹시 그 베어스타운? 그래서 익스트림 스포츠, 일반 시민이 접할 수 있는 운동 중에서 사실 제일 위험한 게 스키예요. 그래서 기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이 아니면요,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가 아닌 이상은요, 일반인들이 분비는 슬로프에서는 직활강은 자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최상급자 코스 있잖아요. 보통 그 스키 코스가 초급, 중급, 상급, 최상급이 있어요. 그 최상급 코스를 가면요, 근데 진짜 최상급 코스는요, 진짜 이게 힘든 게 경사가요, 최상급 코스는 보통 한 경사가 이따만큼 돼요. 그냥 이렇게 내려가. 그래가지고 거기는요, 그 진짜 막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상급자 코스에서는 진짜 어차피, 근데 사람이 몇명안 타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속도 내면서 타고 내려가려면 진짜 최상급 타려면 진짜 스키 능력이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지금 우리 집안 사람들 중에서 스키 최상급 코스를 탈수 있는 사람 딱두 명밖에 없어요. 작은 아빠하고 큰 사촌 동생. 걔네 두 명만 최상급 탈 실력이 돼요. 나는 상급까지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최상 얼그 일부 극한 코스를 제외하면 난탈수 있어요. 웬만한 스키장 가면 다 타요. 그날 안에는 다탈수 있어 난. 그래서 그 슬로프 리프트를 그탈수 있는 기준은요, 스스로 스키를 신고 스키를 해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일직선 활강은 진짜 스포츠 경기에서나 인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사가 심하지 않은 곳.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레저 스포츠로 즐기는 스키라면은 다 반드시 S자로 내려가야 되고요. 그리고 국내 스키장에는요, 경사가 점점 낮아져서 서서히 멈출 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일단은 그대로 직화형을 할 경우 계속 곤지암 리조트 경기광주에 있거든요. 경기광주의 곤지암 리조트 같은 경우는요, 중급자 코스를 내려가면 바로 그 밑에 휴게실이 있어요. 그 안에 난로가 있어요. 중급 슬로프에서 못 멈추면 휴게소 난로를 그냥 부딪힐 수가 있어요. 대형 사고 나요. 불나요. 그리고 그냥 자기 실력에 맞는 적당한 슬로프를 골라서 타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넘어지고 일어나는 방법부터 배워요. 스키 처음 배울 때는. 그래서 그러니까 막 너무 막 멈추기가 힘들어. 그러면요, 그러니까 일부러 넘어지는 게 사실은 제일 안전해요. 그래서 눈이 충분히 깔려 있기 때문에 나름 충격은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막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옆으로 꺾다가 그러니까 옆으로 꺾으면서 일부러 넘어지는 건 사실 별로 안 위험해요. 이미 속도가 충분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로 넘어지면 좀 안전하죠. 자, 그렇고요. 그래서 넘어지는 방법, 일어서는 방법, 속도 줄이기 그런 것도 다 배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스키 시즌에 사고가 많이 커지는 이유는요, 초심자들이 넘어지고 일어서는 거에 좀 익숙하지 않아요. 감속하는 방법은요, 내려가는 방향 기준으로 A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기준으로 스키를 약간 이런 기준으로 샥 이렇게 타면 앞으로 갈때 멈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꺾는 방법도 있어요. 꺾을 때그 꺾고 싶은 방향의 발을 살짝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가다가 불균형하게 눕히면서 이렇게 꺾으면 돼요. 조금 이게 방법이 어려워서 그런데 모르겠어. 나중에 내가 스키장에서 방송을 하거나 스키장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찍을 경우에나 뭐 알려주는 건지, 근데 사실 저도 전문 강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스키를 타는 방법 이런 거를 유튜브 컨텐츠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냥 스키를 타는 모습이나 찍으면 모르겠지만. 그리고요, 이제 요즘은 이제 개인 촬영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셀카봉을 들고 찍거나 이제 액션캠을 들고 그렇게 찍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요, 스키 타는 모습, 자기 모습을 그렇게 액션캠 들고 찍는 사람들도 상급자 코스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위험하거든. 왜냐면 자기 주의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숙련된 사람들도 자기의 그런 모습을 찍는 경우는 보통 초급자 코스에서나 찍어요. 찍는 거는 초급자에서나 찍어야지. 촬영은 다른 데선 진짜 위험해요. 다른 데서 진짜 그렇게 찍으려면요, 자기 스키 타는 헬멧 위에다가요, 그 스키 타는 헬멧 위에 액션캠을 달면 뭐 그러면 자기 얼굴이나 찍히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넘어진 다음에 최대한 빨리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페트롤이 가까운 데 없으면 아무나 도와줘요. 페트롤들은요, 보통 일부 전문가들은요, 뭐냐,
그 수시 페트로들이 하는 일들이 그거예요. 자기들이 일하는 시간에는요, 계속 스키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 각자 코스들을 맡아서. 그래서 혹시나 뭐큰 부상을 당한 사람이 있나, 그런 사람들을 보고 확인하는 일이 페트로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도와주다가 사고를 당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매너 있는 스키어들은 자기가 만약에 도와줄 능력이 안 되면 내려가서 직원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직원들이 바로 페트로한테 호출을 해요. 그럼 페트로들은 슉슉 내려가가지고 그 뭐냐 이쪽을 바라보면서 몸을 세우고 앉아서 기다리면 돼요. 누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목격자를 확보를 하고 그 뭐냐.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쪽의 전문가들은 보통 시즌권 쓰는 사람들이에요. 시즌권 쓰는 사람들은 거의 매년 온다고 보기 때문에 그 웬만하면 스키 좀 타는 사람들이고 개인 신상 정보가 일단 스키장에 있어요. 그래서 뒷사람은 앞사람을 보호하고 피해갈 의무가 있고 앞사람도 진로를 변경하면 안 돼요. 그렇고요. 어쨌든 근데 문제는 스키장에서의 사고가 문제가 되는 게그 몸이 차갑게 식어 있기 때문에 출혈도 잘안 나고요. 통증도 별로 몰라요. 근데 그 넘어진 다음에 뭐는막 전치 4주급의 어깨인데 늘어나는 게몇 시간 후그 집에 오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가 있어요. 집에 운전해서 올 때. 그래서 사고가 나면요, 일단은 의무실에 같이 가는 걸 추천을 해요. 의무실이 그런 쪽은 전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알파인 스키, 뭐 알파인 스키, 알프스 지역에서 사는 스키에서 유래를 한 거고요. 그래서 평창의 알펜시아 스키장이 그 독일어에서 따온 거예요. 독일어는 알펜스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평창에 대관령 쪽에 알펜시아 스키장이 있죠. 이번에 그 올림픽 그 주경기장 있는데, 올림픽 스타디움 있는데. 그래서 그 활강, 회전, 대회전, 슈퍼 대회전 등이 있어요. 그 기록 경기고요. 그냥 빨리 들어오면 우승하는 거예요. 그 뭐냐? 그 S자로 코너를 돌면서요. 그러니까 그 활강하면서 내려오는데 깃발을 끼고 돌아야 돼요. 그게 합격이고요. 직활강 당연히 직활강은 못하죠. 그리고 그 폴에 붙은 리스트 가드를 이용해 가지고 그 깃대를 쳐서 넘어뜨려 가면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대회전 종목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노르딕 스키는요, 그 정해진 코스를 주파를 하는 거예요. 노르딕 스키는. 그래서 크로스 컨트리는 오르막, 내리막, 평지 이렇게 가고 스키를 앞뒤로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클래식 종목이 있고 프리스타일 종목이 있어요. 프리스타일 종목은 스케이트 타듯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리고 여자 종목은 30km 종목이 있고 남자는 50km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동계올림픽 폐막식 때이 시상식을 해요. 마라톤처럼. 근데 이 크로스컨트리 이 30km, 50km는 마지막 날에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은요, 그 마지막 날에 하는 종목은 아이스하키 남자부 결승이에요. 그게 제일 마지막 날의 경기를 그 스키 점프는 사실 국가대표 때문에 유명해진 거죠, 영화. 그래서 활주로를 내려오면서
점프를 하고 비거리, 활공 자세, 그리고 착지 자세까지 따져서 순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치 동계올림픽부터는 여자부도 스키 점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멀 힐이 있고 라지 힐인데 지금은 노멀 힐만 될 거예요, 여자는. 그리고 노르딕 복합 종목이 있어요. 복합 종목은요, 첫날에는 일단은 스키 점프 노멀 힐로 그 뭐냐 거리를 재요. 그래서 거리 차를 시간으로 환산해 가지고 둘째 날 크로스 컨트리 할때 1등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이 복합 종목은 남자만 있어요. 그래서 노르딕 복합은 크로스 컨트리만 해도 그 뭐냐 힘들어 죽을 정도인데 스키 점프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선수로 성장하기까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박재원 선수가 이 노르딕 복합 종목에는 현재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했어요. 그리고 그 바이 그 이제 텔레마크는 올림픽 종목은 없어요. 산악 종목이라. 그렇고 그 프리스타일 스키가 있어요. 일단 모굴은요. 울퉁불퉁한 그 무덤처럼 생긴 그 경사면은 슉슉슉슉슉슉 내려와야 돼요. 엠보싱처럼 있어요. 중간에 점프대가 두 개가 있고 그두 가지의 다른 점프를 해야 돼요. 그 뭐냐 자세 점프 착지 시간 기술 난이도 이런 거다 봐요. 자 그렇고요. 그리고 프리스키 슬로프 스타일 하프파이프 뭐 백컨트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프리스킹 있어요. 그 공중요기가 있어요. 하프파이프 뭐 이런 데서. 그런 종목이 있고요. 그 묘기 보이는 게 사실 좀 힘들어요. 그리고 하프파이프하고 슬로프 스타일은 소치 동계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냥 프리스타일 스키는 그냥 묘기죠. 그리고 이제 바이애슬론 종목이 있어요. 바이애슬론은요 크로스 컨트리 더하기 사격이에요. 그 사격대에서 그 사격을 쏘는데 오발탄이 나오면요 벌칙으로 그 뭐냐 한 발당 얼마씩을 더 돌아야 돼요. 한발 오발탄이 나오면요 거기서 몇 바퀴 더 돌고 가야 돼요. 그렇고요. 그 이제 스키점프가 그거고요. 그 시중에서는 안 팔아요. 스키점프 스키는. 왜냐하면 길이가 엄청나게 길거든 스키점프는. 그리고 스키점프는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바람이 너무 심하면요 그 아예 경기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스노우보드는 역시 정식 종목이 있어요. 일단은 초보자들 타기엔 스키보다 많이 어렵고요. 그 다리가 데크에 완전 고정되기 때문에 몸의 자유도 일단 제한이 돼요. 스키처럼 폴대 같은 보조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옆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스노우보드는 막 옆으로 슉슉슉슉 이렇게 가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 제대로 된 기본 강습이 없으면 못해요. 그렇고요. 그 그러니까 눈을 다 쓸고 내려오는 경우가 스노우보드. 그렇고 그 진짜 최상급 코스들은요 눈 상태가 엄청나게 좋아요. 눈 상태 엄청 좋은 이유가 그
빙판화된 슬로프들은 턴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초급 슬로프는 눈이 많이 없어요. 얼음판처럼 돼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스노우보드는 스키보다 많이 위험하다는 거. 그래서 최상급에 가도요, 그 뭐냐 스키어나 보더들이 이제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속도 조절 못하면 진짜 이승과 하직하거든. 그리고 스키는 스킬이 늘면 늘수록 어려워지고 스노우보드는 스킬이 늘면 늘수록 위험해요. 예. 그래서 그 뭐냐 특히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쓰고 타면 더 위험해요. 주변 소리가 음악 소리를 차단되니까. 근데 사실 요즘 스키장들은 스키장에서도 막 노래가 나오죠.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사실 그리고 스키장들은요, 모르겠어. 초급자 코스들은 보통 슬로프의 위를 리프트 타고 올라가는데 한 이제 저기 상급자 코스들은요, 리프트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딱그산 중간에 막 리프트가 있는 경우도 있어. 진짜 리프트 타고 진짜 산을 막 넘어가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리프트들이 있어요. 그 산의 코스에 따라서 뭐 그렇기도 하고요. 리프트에 보드를 들고 타는 거 아예 금지하는 데도 있어요. 들고 타는 것보다는 한쪽 발만 바인드를 하고 뒤쪽 발은 그 발을 묶지 않은 상태에서 뒷발로 땅을 차면서 스케이팅 하면서 이동하게 리프트를 타게끔 시켜요. 지금은. 물론 이제 리프트 플랫폼에 요즘은 이제 보더들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있어요.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가면 알아서 끝쪽으로 배달을 해줘요. 요즘은 그렇고 이제 그 뭐냐 스키를 탈때 리프트 탈때 폴을 위로 올리라고 하잖아요. 그폴 찍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게 리프트 딱 타고 앉아서 이렇게 내려야 되거든. 그 찍으면 오히려 그게 위험해요. 리프트 탈 때는. 그래서 리프트는요, 한 줄로 서가지고, 그러니까 몇열 횡대가 있어요. 보통 4열 횡대, 8열 횡대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탈수 있는 만큼만 타야 돼요. 그렇고, 손잡이가 닿는 부분에 리프트에 앉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슬로프 정상까지 가면 안전발을 여기서 올려주세요.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때만 올리면 돼요. 그리고 플랫폼에 내릴 때는 보드는 사실 내가 안 타니까 그냥 얘기는 안 할게요. 그리고 휴식은요, 보통 슬로프 정상이나 그냥 내려가면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중간에 휴식 취할 때는 없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쉬어야 된다면 좀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는 가장자리에서 쉬어야 돼요. 그래서 슬로프가 굉장히 긴 경우는 중간에 벤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 그렇고 스노우보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리프트 타고 내려갈 때 아니 올라갔다가 그 내려갈 때 그거를 해야 돼요. 그 내려갈 때
그 바인딩이라고 내려가도 되잖아. 바인딩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스노우보드들은. 그 바인딩하는 장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장비가 없을 경우에요. 보통 스키 타러 가면 리프트권, 그리고 스키나 보드 렌탈, 그리고 옷도 렌탈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종 할인 등으로 할인하면요, 한 5만원대 선으로 탈수 있어요. 물론 스키장을 갔다가 오는 돈은 포함을 해야 돼요. 자비 부담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기 가평 그 홍천에 가면요, 저기 비발디 파크가 있잖아요. 그 비발디 파크가 있는데 보통 양평 쪽에서 가요. 그 비발디 파크는 그거는 있어요. 비발디 파크는요, 그 서울에서 비발디 파크까지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줘요, 무료로. 그래서 그날 스키를 타는 사람들, 당일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뭐냐, 비발디 파크는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 비발디 파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미리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거 이용하시면 비발디 파크는 진짜 서울권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진짜 편하게.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스키 종목에 대한 설명은 뭐 여기까지.